담결렸다 하는 게 근육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 몸에 근육한테 영향을 주는 장기가 주로 간이에요. 이제 대부분 못 결려서 온 분들은 나 잠 잘못 잤대. 잠 잘못 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. 의사친 한의사 이정아입니다. 친구 안녕. 뭐 이제 한의원에서 특히 목이나 뭐 그 허리나 그래서 담 결렸다고 다들 그렇게 하고 얘기하시는데 환자분한테 물어보거든요. 그 담이 뭐예요? 이렇게. 그럼 담이요. 아픈 거예요.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담은 정확히 한의학적으로 그 우리 몸의 비정상적인 노폐물, 체액이라고 말하면 돼요.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밀가루 음식 같은 거라든가 찬 음식 같은 거를 먹으면 우리 위장에서 연소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연소가 잘 안 되고 찌꺼기가 좀 많이 남거든요. 그게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그 담이라고 하는 물질을 형성을 해요. 목에 있을 땐 가래, 코에 있을 땐 콧물, 그런 것들이 이제 담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순행을 하면서 근육에 가면 그 기혈순환을 방해하니까 담으로 인해서 아프게 되니까 담결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, 담결렸다 하는 게 근육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 몸에 근육한테 영향을 주는 장기가 주로 간이에요. 간에서 우리 많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고, 그럼 뭐 술 같은 거, 그리고 과식 같은 거 많이 하고 뭐 이러면서 잠도 제대로 잘 못 자고 그러면 혀를 해독을 잘 못 했겠죠. 그러면서 좋은 피를 많이 못 와주면 근육의 경직이 빨리 와요. 오래 앉아있고 뭐 오래 그 컴퓨터도 하고 장시간 운전도 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그 근육한테 영양 공급은 제대로 잘 안 와준 상태에서 담이라고 하는 찌꺼기들은 어느 곳에든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혈순행을 막는 거죠. 그러면 딱 그 근육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. 이제 대부분 못 결려서 온 분들은 나 잠 잘못 잤대. 그럼 잠을 왜 잘못 잤어요?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데 자고 나니까 아프니까 잠 잘못 잤다고 생각이 돼요. 잠 잘못 잔 게 아니라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극소량만 이렇게 기혈이 순행이 되거든요. 근육이 긴장된 부분이 목 쪽에 많이 있었어. 그럼 그쪽으로 피가 잘 안 와졌어. 그러니까 근육이 딱 경직을 하고 수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통증이 유발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잠 잘못 잤다가 아니라 그냥 자는 동안에 혈액순환 잘 안 되면서 근육한테 더 긴장을 유발을 하게 됐구나 라고 하는 거. 당장 어제 뭐 그저께 이렇게 그렇게 이래서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갑자기 아픈 거잖아요. 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픈 거니까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소위는 항상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. 예전부터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컨트롤이 될 정도면 안 아픈 거고 과하게 쌓이면 가지고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. 근데 틀어진 걸 자꾸 이렇게 이완시키면 되냐고. 그럼 더 아파요. 그래서 스트레칭을 당장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. 특히나 급성기라고 하는 2, 3일 동안에는.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따뜻하게 해주는 거, 그리고 좀 만져주는 거, 주물러주는 거 정도는 하면 좋고요. 그리고 이제 한의원에 와서 침, 뭐, 부항, 뭐, 물리치료 이렇게 하면 효과가 좋아서, 잘 치료가 되는 거. 그래서 다음 그렇게 치료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다음은 한의학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 이제 간에 혀를 이렇게 해독하는 치료도 하고, 그리고 담이 생기지 않게끔 위장 기능을 좋게끔 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게 근본 치료가 되는 거고요.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습부항이라고 하는 거, 피를 뽑는 부항. 압을 이용해서 극소 부위에 살침으로 구멍을 뚫어서 피가 나오게 하는 거죠. 그걸 습부항이라고 해요. 부항의 종류가 이제 그 피 안 내는 건부항이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이제 피를 내는 습부항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는데 습부항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혈액순환을 인위적으로 시키게 하는 거예요. 급성으로 그리고 급격히 근육이 경직이 많이 와서 그쪽으로 소통을 빨리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방법인데 그 피 나오게 하면 좋으니까 매일 해도 되냐? 그거 아니죠. 왜? 내 몸에 있는 피를 자꾸 빼내는 건데 그럼 보충은 안 하고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빈혈이 오신 분들도 봤어요.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하루 뛰어서 한다든가 한 2, 3일 간격으로 뜬다든가 한두 번 정도 하고 그러고 나서 괜찮아지면 안 하고 그냥 침 맞고 이렇게 그런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.